안녕하십니까. 진짜 자기 전에, 아까 전에 와달라고 했으니까, 원래 밥 먹을 때 오려고 했는데, 그러면 진짜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요즘 계속 다 연습이고 리허설이 있고, 지금도 끝나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씻고 자기 전에 온 거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잠깐이나마 또 왔습니다. 그래, 안녕. 그냥 자. 원래 그냥 진짜 그냥 자려다가, 그래도 짧게라도 잠깐. 진짜 씻고 나오자마자 들었다. 머리도 안 말렸다. 더 늦어질까 봐. 아니, 뭐 방에 순간을 방에서 자겠죠. 뭐 캡처 타임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캡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야지. 잘 필요 없지 않지. 자야지. 승철이 위버스? 승철이 위버스 뭐지? 아, 혼자 사진 찍었구나. 아, 사진 올린다고 했구나. 그려. 살안 빠졌어. 살쪘어. 네, 지금 집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요. 머리 안 잘랐는데 머리 길지 않아요? 아, 그래. 원래 오늘까지 다잘 있었었거든? 근데 오늘 리허설 하면서 이게 좀 많이 이렇게 됐나 봐. 오늘 3개인가 떨어졌어. 하나, 두 개. 세 개 떨어졌다. 지금 이렇게 반만 뜯어지고 이거 없고. 이거 지금 뜯어야겠다. 이거는 그잘 뜯어지는 거 저는 제가 뜯고 싶을 때 뜯으려고 바르고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빨리, 아니 그냥 뜯으면은 손톱 그게 안 손톱 좀더 예상하게 떨어지는 거를 바르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떨어졌어가지고 그렇습니다요. 두개 남았어, 두 개. 그냥 뭐, 몇번 하다가 이제 뭐, 귀찮아지면 안 하지 않을까요? 그냥 지금은 조금 재밌으니까 하는 거고. 조금 더 하다 보면은 이제 귀찮아져서 뭔가 안할것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고. 오늘, 네, 오늘 리허설했어요. 애들이 사진 좀 많이 올렸죠? 네, 호시도 올리고, 호시 귀여운 사진 올렸던데. 리허설하고, 또 리허설 장소가 가깝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가는 것도 문제고, 오는 것도 멀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들어와서, 네, 씻고 왔습니다. 호시 왜 아파? 호시 아파? 호시 또 뭐가 올라왔어? 호시가 아프대? 잘 모르겠는데? 호시 안 아팠는데? 아팠나?
링겔 맞는 것 때문에 그런가? 링겔은 여러분 앞에서 맞는 게 아니라 관리 때문에 맞는 겁니다. 저도 많이 맞고요. 다른 멤버들도 많이 맞고 그렇습니다요. 그러니까 오면은 피곤해 보여서 가서 자라고 하고 안 오면은 또 속상해하고 나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아 돌둥이가 나 거기 나왔다고? 맞아요 맞아요 봤어요. 그러니까 걔 아주 출세했네. 뉴스까지 나오고. 그래. 아, 와줘서 고맙다는 소리구나. 그래. 출세한 돌둥이, 그치? 돌둥이 출세했어. 돌둥이 지금 저기 그큰 세상으로 유학 갔어요, 지금. 오, 토라미의 안부를 물어보는 게 있네. 토라미 저기 쇼파 옆에 있어요. 그래요, 다들 잘 사람 잘 자고. 굿나잇. 주어가 없이 글이 올라오면 무슨 소린지 잘 몰라요. 아, 쿱스. 사실 어제 쿱스가 사진 같이 찍자고 얘기했는데 제가 상태가 말이 아니라서 오늘은 미안하다. 내가 오늘 제가 거절했습니다. 어제. 어젠가? 오늘인가? 어제. 어제. 그러고선 이제 승철이 오늘 아까 전에 셀카 혼자 찍는 거, 뭐지, 저기, 호시도 저기에서 찍는 거 봤고, 코스도 찍는 거 봤고. 팔찌가 더잘 어울려? 그거는 또 제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할게요. 오늘 저 에스쿱스랑 저녁 리허설장에서 먹었고요. 네, 누구랑 저녁을 같이 먹었다고 할수 없을 정도로 별로 시간이 없었어가지고 그냥 도시락 있는 거 거기 가면 도시락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먹고 이 정도 먹었으면 됐겠다 싶어서 리허설 했습니다. 네. 머리 말리는 게 네, 시간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머리까지 말리고 오면 사실 몇분 차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빨리 캐럿들 지금도 1시 50분인데 조금이라도 더 빨리 잠깐 보고 저는 이따가 말리고 자면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야 많이 먹을게.
머리를 계속 말리라네. 그럼 기다려. 나 머리 말리고 올 테니까 기다려. 그냥 캐럿들이 말리고 오라고 했으니까 그냥 거기 있어요. 아우, 뭐야, 어디 갔어? 네, 다 말렸습니다. 오늘 건 다이슨 아니었어요. 드라이기가 두 개입니다. 그래. 질문들이 그러니까 슈아랑 요즘에 연락해요 이런 질문은 뭐야? 그러니까 이게 맨날 보는데 무슨 더 연락을 해? 도겸이가 새로 산 카메라를 찍어보셨어요? 그 도겸이 건데 내가 어떻게 찍어봐요? 그러니까 질문들이 사실 잘 모르겠는 질문들만 올라와가지고 이거 뭐 대답을 못하겠네. 염색할 생각, 염색,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도겸이 왜안 자고 또. 그렇지, 뭐 도겸이도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도겸이. 이마에 자라가서 나도 이제 가서 자야지. 앞머리 짧은 게 좋아가지고 앞머리를 이렇게 자르는 거야. 아까 머리 잘라서가 앞머리가 좀 짧아 보여가지고 그런 건가? 뭐 그랬을 수도 있겠다. 난 앞머리 길면은 너무 다 이렇게 돼가지고 짧은 게 낫더라고.
아니, 도겸이는 뭐 처음 본것 마냥 물어봐. 이렇게 도겸이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이 지금 앞머리가 이런지 지금 언제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아, 잘 모르고. 아, 이야기하라고요. 이렇게, 착할 수가. 이야기할 거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다들 빨리 자요. 이제 나도 잠깐 이제 캐럿들 보러 왔던 거니까 얼른 자고 또 언젠가 또 봅시다. 아, 그리고 또 공연 자체가 일단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지 않았나? 네, 일단 공연 때볼수 있는 분들은 공연 때뭐 보도록 하시고요. 아닌 분들은 또 밥이나 먹자요. 언젠간 또 하면서 또 보도록 합시다. 다들 어여 주무시고요. 네. 오늘도 다들 고생했고. 형 우리한테 말하는 톤으로 해줘. 어떻게 말하지? 원래 말하는 톤이 이 톤인데? 어떻게 하지? 도겸아!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어떤 톤인 거지? 잘 모르겠어. 아, 그래, 가라. 캐럿들 다 자고, 가장 오늘 고생했고, 또 내일도 다 바쁠 테니까, 얼른 다들 들어가 보고. 그래, 잘 자, 다들. 가라. 잘 자, 캐럿들. 안녕. 도겸이도 잘 자고, 뿅.